네, 오늘 뉴스 인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장 참 어렵습니다. 2300선이 결국 깨져 있고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7월이 시작이 됐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요. 상반기도 예. 힘들었는데 오늘 하반기 시작 첫날부터 조금 많이 내려서 결국 코스피 2300이 깨졌네요. 사실 예. 지난해만 해도 3000선 코스피가 처음으로 넘고 3300포인트 찍을 때까지만 해도 막 환호성을 질렀었던 것 같은데 예.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죠. 그도 그럴 것이 코스피 같은 경우 올 들어서만 20%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2900선부터 지금 2200까지 좀 쭉 밀려 있는 상태이고요. 코스닥도 30% 가까이 좀 하락을 했는데 역시나 뭐 천스닥은 물 건너간 지 오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예. 것 같아요. 이게 어느 정도의 낙폭 수준이냐 이렇게 봤더니 이 금융위기 때 그 기간을 좀 살펴봤을 때 코스피가 한 40%, 코스닥이 50% 정도 하락했었는데 그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. 더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 주요국 대비해서도 좀 많이 안 좋았다 이런 부분인 건데요.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한 자릿수 하락률을 보이면서 마감을 할 때 우리는 보시다시피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한 것인데요. 이에 따라서 이제 양 증시에서도 시가총액의 이 비교를 좀 해봤더니 예. 500조 원 가까이가 증발이 됐습니다. 489조 원, 코스피에서 368조 원, 코스닥 시장에서 121조 원이 증발하면서 상반기 증시 조금은 어둡게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힘듭니다. 근데 이게 하락한 이유를 찾자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전개해야 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. 뭐 어떤 것들을 좀 주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? 가장 크게 아무래도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겠죠. 예. 이 물가 상승 상황이 너무나 높은 수준에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기준금리 올리면서 아주 강도 높은 긴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살펴보면 고금리나 고환율 상황, 또 우리나라로 봤을 때 이제 고환율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예. 외국인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의 이 셀코리아, 이 매도 폭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실제로 올해 들어서 우리 증시에서 얼마나 팔고 나갔나 봤더니 19조 원이나 팔았더라고요. 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지금 2년 7개월 동안 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지속적으로 팔아치우고 있는데 지난 10년 관사들인 순매수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외국인의 또 코스피 내에 보유 비중을 좀 알 수 있는 게 이 지분율인데요. 예. 한 35%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지금 30.9%까지 내려앉았습니다. 그 금융위기 다음에인 2009년 그 시기 때와 거의 엇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시기에 기관도 역시나 가세하는 모습이었고 매도로요. 예. 개인만 좀 받아주면서 그런 형국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연결이 제공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또 반대매매 이 심화 영향을 좀 살펴볼 예.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반대매매 자체가 하락의 이유는 아니지만 이런 증시 하락장에서는 변동성을 키우는 그렇죠. 요인으로 예.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. 이 반대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가 신용거래나 미수거래 통해서 빌려서 산 것을 이제 어떻게 갚느냐,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일괄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서 주식을 처분을 해서 메우는 그런 형태잖아요. 그런데 뭐 전일 종가에서 한 20에서 30% 낮아진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매도 처분이 나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것이 이제 시장 전체에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. 실제로 반대매매 심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. 근데 이러한 뭐 인플레나 고금리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나쁜 것들만 있었냐 했을 때 좀 살펴보면 모든 업종이 뭐 그렇지는 않았던 게 현대사료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슈에주라고 우리가 대단했죠. 네, 그랬죠. 예. 수혜주라고 여겨졌던 사료주라든지 뭐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. 다만 이제 금리 인상 기자 속에서 최대 피해가 이제 성장주. 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예. 것들, 예를 들어서 게임이나 미디어,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은 낙폭이 굉장히 큰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. 네, 뭐 미국 시장도 지금 S&P 500 지수가 올 들어서 20.6% 하락하면서 50년 만에 이제 최악의 상반기였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 중심, 기술주 중심으로 또 많이 빠지기도 했죠. 이보다 더한 게 정말 마음이 더 아팠던 거는
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유독 더 많이 빠졌어요.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장도 지금 신저가, 뭐 디램 가격 하락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상황에도 5만 6천 원대까지 지금 주저앉은 상황이고요.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. 카카오, 네이버도 그렇고요. 정말 국민주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예. 이렇게 큰 대형주들, 우리 국민주라고 얼컫는 종목들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영향도 우리 증시가 좀 안 좋았던, 그런 주요했던 영향인데요. 이 500만 주주들의 꿈을 좀 황망하게 만든 이 삼성전자 지금 예. 모습을 보시면 5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. 보면 뭐 경기 불안 속에서 반도체 업황 우려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9조 원이나 팔고 나갔더라고요. 이 메모리 가격 회복세가 좀 지속적으로 좀 크게 낙관적으로 전망이 되지 않고 있는 예. 것 같아요. 그 우리 반도체의 현물 가격, 이 D램 현물 가격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흐름을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반기까지도 좀 좋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오늘 미국의 이제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쪽 실적 가이던스 나왔는데 또 3분기까지 안 좋을 것이다. 이렇게 좀 낮춰서 맞습니다. 전망이 되면서 예.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여기 이제 뭐 상반기에 GOS 사태라든지 파운드리 수율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지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. 이제 새로운 동력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다.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예.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다행히 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서 3나노 반도체 최초로 우리가 또 양산을 시작을 했다. 삼성전자 예, 쪽에서. 예.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나오는 시점인데요. 또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들기도 예. 하고요. 또 이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카카오, 네이버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. 근데 상반기에 35% 이상씩 떨어졌습니다. 뭐 대표 성장주들이 힘을 못 내는 가운데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특히 페이나 뱅크, 블록딜 이슈 그리고 경영진들의 이런 도덕적 해이 예.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굉장히 투심이 좀 안 좋아진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룹주 전반이 부진했다라는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. 네, 정말 속상한 일들입니다. 그래도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쪽은 오늘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조금은 좀 들어오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낙폭은 깊습니다. 지금 SK하이닉스 3% 넘게 4% 가깝게 지금 빠지고 있고요. 삼성전자도 1.7%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. 우리 시장 뭐 이뿐만이 아니라 이외에도 우리가 뭐 역대 대여금 뭐 우리 상장주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공모주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? 아직도 IPO 기업 공개 시장에 관심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예. 많으실 텐데 상반기 대여하면 바로 LG에너지솔루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역대급 경쟁률 그리고 역대급 증거금이 모였었습니다. 일반 청약으로 114조 원가량 모였던 바가 있는데요. 근데 이 일반 청약 앞서서 이제 기관들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는데 경단이 예,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예, 됐었었잖아요. 맞아요. 그런데 이게 사실 이 만약에 자산 운용사에서 어떤 이런 기관에서 이것을 써낸다고 할 때 본인들의 운용의 그 능력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써내서 허수 청약이다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 물결이 이후에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. 그런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를 하면 이 전체 공모 시장으로 봤을 때 그 이후로 침체기를 좀 걸었습니다. 그 대여로 꼽혔던 원스토어나 SK실러스 기억하시죠? 예. 상장 철회 결정을 하기도 했었고 네. 실제 상반기에 상장했던 기업 수가 32곳이었는데 지난해 상반기가 40곳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8곳이 줄어든 겁니다. 총 공모 금액이 한 13조 원이 넘었었는데 이 중에 LG에너지솔루션이 12조 7,500억 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이 이제 8,900억 원 정도에 그친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상장했던 기업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이미 공모가 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IPO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우리가 대여라고 얘기가 됐던 뭐 소카라든지 예. 그리고는 이제 K뱅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뭐 컬리 이런 대형 공모주들이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위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쪼개기 상장 이슈도 있었죠. 예.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흐름이 그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쪼개기 상장하면 모회사의 핵심 부분을 이렇게 따로 빼서 상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. 근데 모회사의 지분을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주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주가에서 피해를 얻는 그렇죠. 예.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. 그래서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필요하다. 이런데 좀 공통적인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기업들이
자체적으로 주주들의 피해를 좀 막을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법 개정이 사실상 좀 확실하게 나타나주면 조금 더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뭐 여러 정치적인 논리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기본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러네요. 쪼개기 상장 관련해서도 이제 투자자를 위한 보호를 좀 제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까지 좀 제시해 주셨어요. LG 에너지 솔루션 뭐 아시겠지만 미국 신규 배터리 공장 계획 재검토에 나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LG 엔솔도 그렇고 나머지 2차 전지도 지금 약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에너지 솔루션도 많이 빠지네요. 3.7%까지도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. 자, 이제 중요한 거는 하반기 흐름이지 않겠습니까? 사실 시장 학습이라고 해서 이렇게 빠질 때 보면은 아, 이제 좀 들어가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? 사실 좀 불안해요, 지금. 네, 예. 아직까지 조금은 불안한 부분의 무게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증권사들이 이제 지난달 말부터 하반기 코스피에 대한 전망치를 좀 내놓고 있는데 하향하는 추세가 나타나더라고요. 지금 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8곳의 하반기 코스피 평균 예상 밴드가 2200선에서 2900선까지 좀 나타나고 있고요. 하반기 원래 3000선까지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했던 증권사들이 있었는데 뭐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이 그랬는데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큰 흐름에 있어서 금리 인상기에서 환율 급등이라든지 수출 둔화 이런 불온 요소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쪽 좀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하반기에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런 이슈가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재료들을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측면이 강하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그만큼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신용증권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낙폭과대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. 뭐 절대적인 고밸류 국면을 벗어난 만큼 상승 가능성에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직까지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배당주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도 이제 틈새 전략으로 전망이 되기도 했었으니까요.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뭐 베팅을 하더라도 완전 올인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, 현금 확보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하시면서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어느 때보다 정말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